롤체는 유튜브. 안녕하세요. 롤체를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규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덱은 바로 현자, 모르가나, 릴리아 캐리 덱인데요. 초반 빌드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쇼진, 보석 건틀릿, 뭐 라바돈, 모렐로, 스태틱 이런 것들이 잘 어울리는 뒷라인 딜러들한테 아이템 주면서 생템으로 빠지는 건또 앞라인 주면서 빌드업 해주시면 되고, 추천드릴 몇 가지 조합은 일단 첫 번째로 이렇게 자이라한테 아이템 주고 이야기꾼, 현자, 용군주, 비전 이런 식으로 섞어주면서 진행하는 빌드업도 있고요. 두 번째 빌드업은 알룬이 떠주고 쇼진 모렐로 각이 보일 때 진행해주는 암영 빌드업입니다. 그래서 쇼진 모렐로 빌드업이 될 때는 이런 식으로 빌드업 해주거나, 초반에 아리가 이성작이 잘 되고 필연 쪽이 잘 나와준다면 아리한테 아이템을 주고 진행해줘도 되겠죠. 추가적으로 쇼진 모렐로일 때는 티모나 아니면은 킨드레드 이런 거를 써줘도 괜찮기 때문에, 초반엔 그냥 아이템 잘 어울리는 딜라인 딜러 써주면서 앞라인도 이성작 되는 거에 아이템 탱탱 남는 거 주면서 빌드업 해주시면 되고, 결과적으로는 8레벨 때 빨리 리롤 돌려줘서 요 조합을 맞춰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5코짜리인 50이 안 나와준다면 천계 챔피언, 뭐 소라카나 뭐 말파이트 뭐 요런 거 섞어주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자이라 같은 거 섞어주면서 3현자를 받아줘도 됩니다. 그리고 50이 안 나오고 라칸 같은 게 떠준다면 3용군주 아니면 리신을 섞어서 3용군주를 써줘도 되겠죠. 그리고 9레벨을 모셨다면 라칸 한 마리 추가시켜주면서 조합 완성시켜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 덱의 아이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초반에 빠르게 만들어주는 템들은 쇼진, 보석 건틀릿, 그리고 모렐로, 스태틱. 뒷라인 템들로는 요 4개 정도를 빨리 만들어주시면 되고, 요걸 만들어주는 과정에서 앞라인 템들이 된다면 그냥 바로 앞라인 템들로 빼주면서 피 관리를 잘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남는 템들로는 릴리아의 막템, 라바돈을 주거나 아니면 방패 파괴를 주는 게 일반적이고요. 보석 건틀릿으로 안 된다면 라바돈, 그리고 공속템 내셔를 줘도 되고, 아니면 대천사 같은 걸로 딜템을 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모르가나도 보통 모렐로 스태틱을 만들고 빌드업을 해주기 때문에 쇼진의 창이 남는다면 쇼진의 창을 마지막 템으로 주시면 되고요. 쇼진의 창이 안 된다면 적응형 투구를 줘도 되고, 아니면 그냥 만화템 없이 복궁템이 너무 많이 나왔다 그러면 스태틱, 붉은 덩굴 정령, 그리고 내셔로 공속을 많이 올려줘서 스킬을 잘 써주게 해주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래서 보통 릴리아, 모르가나의 아이템을 우선적으로 준비해주면서 남는 탱템들로 앞라인 주면서 진행해주면 되는 덱이고요. 나중에 완제템 초반 라운드에서는 노틸러스, 릴리아, 모르가나가 풀템이 아니라면 풀템을 맞춰주거나 아니면 50이나 라칸한테 줄 템들을 조금씩 가져와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뒤에 있는 게임 플레이를 보면서 현자 릴리아 덱을 어떻게 쓰는지 제대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차원문은 바위계의 웅덩이 차원문이고요. 자, 아이템에서는 대검, 장갑, 연운, 벨트 떠줬고요. 일단 초보자들이 하기 좋은 운영법 중에 하나가 초반 아이템 그리고 첫 증강체를 보고 조합을 정해주고 가는 건데, 일단 지금은 최근에 제가 소개드리지 않은 덱 중에 하나 현자 릴리아 덱 각이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쇼진의 창 각도 있어가지고 지금 해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요건 끈질긴 연구 먹어주면서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빌드업은 쇼진의 창 주고 빌드업 해주고, 끈질긴 연구 먹었으니까 이기든 지든 상관 안 하고 그냥 돈을 잘 모으면서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제가 끈질긴 연구를 먹어준 이유도 있는데, 이 덱은 4코짜리가 좀 많이 필요해요. 노틸러스, 릴리아, 모르가나 다 핵심 챔피언입니다. 그래가지고 8레벨을 누구보다 많은 돈으로 빨리 가져와서 선점해주기 위해서 끈질긴 연구 먹어준 거라고 보면 돼요. 일단 조우자 라운드, 춤을 추면 보상을 많이 주는 조우자죠. 자, 조우자 보상으로는 아이템 모루 나와줬고요. 이게 4코짜리 애들한테 템을 다 풀템을 주면 좋아서 아이템을 많이 받아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까볼까요? 어차피 조합 정해줬으니까 괜찮은 템들 나오는 거 바로바로 박아주면서 피 관리해주면 좋겠죠. 이건 연운 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은 복궁? 그냥 스태틱을 미리 만들죠. 이렇게 아이템을 다 주면서 빌드업 해주면 약할 리가 없죠. 자, 지금 저처럼 초반 빌드업은 쇼진, 뭐 보석 건틀릿 요런 게 어울리는 초반에 이성작 되는 챔피언들 섞어주면서 진행해주면 되고요. 아까 말했다시피 돈을 잘 모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자를 볼수 있을 때는 보면서 진행을 해줄 거예요. 이게 요렇게 4코짜리 핵심 애들을 많이 쓰다 보니까 뺏기면 안 돼요.
이게 그나마 한 명까지 겹치는 정도면은 뭐 뽑을 만한데, 뭐 다른 조합에서 릴리아 빼가고, 모르가나 빼가고, 노틸 빼가고 하다 보면은 많이 겹치겠죠? 그러면 남들보다 빨리 많은 돈으로 찾아줘야 됩니다. 자, 초반 라운드에서는 지팡이를 가져와줬고요. 이러면은 모렐로까지 되죠? 초반은 이런 식으로 모렐로, 스태틱, 보석 건틀리, 쇼진 요 4개의 아이템을 빨리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승 이어나가고 싶으니까 레벨업까지만 하고 요렇게 섞어줘보죠. 자, 그 결과 너무 잘 이겨줬죠? 자, 1라운드 마지막 전투도 잘 이겨주면서 5연승 일단 진행 중이고요. 자, 그리고 대충 상대방들 보면서 얼마나 겹치나 일단 확인을 해주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쇼진, 모렐로, 뭐 보석 건틀릿 요런 걸 만들었다? 웬만하면 겹칠 확률이 높은 거예요. 쇼진을 만들었으면 보통 릴리아, 뭐 모르가나 쪽을 많이 보긴 합니다. 일단 아이템도 먹어보고, 챔피언 복제기는 좋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4코짜리가 많기 때문에 챔피언 복제기로 4코 이상 안된거 찍어주면서 9렙을 좀더 쉽게 갈 수가 있겠죠. 이번 상대도 6렙이고요. 여전히 잘 이겨주고 있습니다. 자, 실버 증강체. 일단 1번 돌려보고, 2번 아니면 3번을 먹고 싶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템을 충분히 많이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단결로 먹어주는 게 무난해 보이긴 합니다. 자, 그리고 7렙 되면 7렙도 찍어주고, 자, 이번 상대는 카이사를 빨리 뽑으신 분이고요. 제가 7렙이고 지금 이성작도 나름 잘 되고 아이템도 적당히 잘 줬기 때문에 뗀게 맞죠. 자, 조우자 라운드 무한히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 제거기 괜찮은데? 이거 자석 제거기로 갈게요. 뭔가 쓸 일이 좀 많아 보일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이게 스태틱을 코그모한테 주니까 코그모는 평타 두대 때리고 스킬을 쓰잖아요. 좀안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모렐로를 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느낌? 자, 그리고 이번 상대가 쇼진 모렐로 내셔 빌드업이라서 겹칠 수도 있거든요. 이게 웬만하면 쇼진 모렐로 들고 알룬 빌드업을 하지 않으면 이게 웬만하면 겹친다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탱템 쪽도 잘 가져와야 되겠죠? 일단 갑바먹고 가고일 만들어주면 될것 같고요. 자, 요거 지금 8렙 가죠? 돈 많으니까. 이게 겹치는 상대가 있을 수도 있어가지고 한 2명 정도 예상됐거든요? 그래서 미리 돌려주는 거예요. 릴리아나 모르가나가 떠주면 좋겠는데? 모르가나 좋고요. 오, 노틸 2성은 좋다. 이게 앞라인이 2성작이 되고 잘 버틸 수 있으면은 뒷라인이 1성이라도 9렙까지 째줄 수도 있거든요? 일단 좋은 상황이긴 해요. 일단 지금 단결을 뒷라인이 받진 못했는데 괜찮습니다. 이겨주면 돼요. 그리고 지금 자석 제거기가 무한으로 있어가지고 일단 모르가나한테 템 넣어놨다가 나중에 릴리아 이상이 먼저 되면 릴리아한테 옮겨주고 뭐 그런 식으로 진행해도 되겠죠? 일단 여기서도 돌려줍시다. 릴리아까지만 찾아주고 싶긴 한데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바고일 노틸한테 옮겨주고 블라인 단결 2% 받을까? 뭐 이렇게 일단 진행해볼게요. 아니다, 리롤 진짜 마지막 한 번만 더. 꽤안 나왔고 지금 릴리아만 그냥 빨리 나와주면 돈을 좀 모아주고 싶긴 한데 한 마리가 안 나와주긴 하네요. 오케이, 그래도 일단 이겼고 이자 못 받으니까 우디르도 사볼게요. 자, 이거 다른 사람 조합 좀 볼게요. 여기가 릴리아 쓸것 같죠? 무조건 신화 상징이 있어가지고. 여긴 아명이고 여기도 릴리아 쓰고 있고, 템 보니까 릴리아 뭐 모르가나 할것 같기도 하고요. 이러면 많이 겹치면 두세 명? 일단 겹칠 수가 있죠. 아직 사람들이 릴리아 2성을 찾은 건 아니기 때문에 다음 턴에 더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오, 돈 많다. 필요 없는 건좀 팔아주고, 요거 우디로도 팔아주고. 자, 리롤 돌려볼게요. 릴리아 한 마리만 일단 줘봐. 한 마리만. 한 마리. 한 마리만. 모르가나 이성은 좋습니다. 다행이다. 그러면은 초가스 대신에 바꿔주고, 그리고 지금 여는 지팡이로는 쇼진 라바돈을 만들면은 템이 진짜 이쁘게 빠지거든요. 일단 그걸 한번 노려볼게요. 자, 그리고 지금 상황이 앞라인 2성, 노틸 2성 됐고, 뒷라인 딜러, 모르가나 2성 됐고, 풀템이고. 이렇다면 9렙까지도 째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돈 모아주면서 버텨줄 것 같아요. 뭐 피도 많고, 이제 돈 모아주면 돈도 많은 거니까 9렙을 갈수 있는 상황이죠. 자, 골드 증강체. 요거는 1번 돌려줍시다. 곡궁 필요 없고요. 요것도 필요 없고. 이러면 2번 먹어줄 생각으로 3번 돌려보고, 단결된 이즈 괜찮은데? 단결된 이즈 먹죠?
이게 시너지가 8개 이상이 켜질 수가 있기 때문에 단결된 위주도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말파 대신 소라카 섞어서 전체적인 주문력 올려줘 볼게요. 자, 한번 싸움 보겠습니다. 이번 상대 난동꾼 카이사 조합이죠. 카이사가 풀템인데 일단 일성인 모습이고요. 앞라인이 버텨줄 때 동안 모르가나가 딜을 잘 해주면 이미 이겼죠. 이런 식으로 앞라인 사코 2성, 노틸 2성, 플러스 딜라인, 릴리아 2성이나 모르가나 2성 풀템이면 칼렙이 버텨집니다. 자, 그리고 이번 상대가 릴리아 2성을 뽑았어요. 심지어 후웨이 모렐로까지 8레벨에 다 찾았기 때문에 노틸러스도 2성이네. 여긴 진짜 센 거죠. 상대가 지금 7신화 사기원자라서 좀 강력했는데 그래도 익혀 주네요. 좋습니다. 자, 그리고 초범 라운드가 오른에 유물 아이템을 주는 초범 라운드 보호자인데 그나마 먹을 게 없으니까 요거라도 먹어주죠. 요거는 만약에 노틸러스가 풀템이었으면 딱히 안 가져왔을 것 같긴 합니다. 아니면 자석 제거기로 뺏어 주거나. 그리고 후웨이를 지금 당장 살짝 섞어서 릴리아 같은 걸 복사시켜줘도 될것 같긴 한데 그냥 팔게요. 어차피 지금 9렙 노려주고 있으니까 9렙 갔을 때쯤엔 릴리아 쓰는 사람 한명 정도는 죽겠죠? 자, 그리고 지금 제가 약한 것만은 아니라서 아직 조합 완성 못하신 분들한테는 잘 이겨주고요. 자, 한번 상대방들 보겠습니다. 여기가 릴리아 2성 쓰고 있고, 자, 그리고 여기도 릴리아 2성 쓰고 있거든요. 이렇게 두 명이. 그래서 릴리아 6마리 빠진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한명더 있었는데, 여기 릴리아 1성. 이러면은 총 8마리 빠졌죠. 그래서 누군가가 죽어야 릴리아가 좀 떠줄 것 같긴 합니다. 아이템 먹어주고, 자, 그리고 아이템에 일단 쇼진 하나는 만들어 줄 거고요. 요거 아이템 까보고, 이게 일반적인 상황이었으면 지팡이 먹고 라바돈을 만들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가골 같은 거나 아니면 이제 굳건한 심장, 노틸러스 주던가. 근데 지금은 지평선의 초점이라는 오른 유물이 노틸러스한테 있기 때문에 스킬 잘 쓰게 하기 위해서 소저의 맹세를 먼저 만들어 줬습니다. 이게 노틸러스도 킬두번 정도를 무조건 써주면 좋기 때문에 저 템을 준 거기도 해요. 한번더 써주나? 오케이, 이 정도 만족. 자, 그리고 릴리아가 이제 승천 해주면서 일단 전투는 졌고요. 자, 그리고 아직 릴리아 쓰는 사람들이 안 죽었기 때문에 레벨업은 좀 천천히 할게요. 지금 피 여유 많으니까. 만약에 지금 피가 한30 정도였다, 그냥 레벨업 하고 리롤 싹다 돌려서 50이나 라칸이라도 찾아줬습니다. 근데 지금은 피가 너무 많아요. 근데 너무 세게 맞았네. 자, 초보자 라운드. 3라운드 동안 유지되는 임시 아이템을 제공. 요거는 구원으로 가죠. 블라인템 다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릴리아 쓰는 사람 아직도 안 죽긴 했는데, 그래도 9렙이 찍히긴 했으니까 리롤을 좀 돌려줘봅시다. 50이나 라칸이라도 찾아볼게요. 오케이, 50. 노틸러스도 일단 사보고. 일단 리롤 진짜 많이 돌렸는데 50한 마리 떴습니다. 한 30번 돌렸나요, 그죠? 자, 그리고 지금 제가 아직 릴리아가 1성이라 좀 약한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잘 이겨주네요. 좋습니다. 자, 그리고 초반 라운드에서는 먹을 게 딱히 없었기 때문에 그냥 50을 가져올게요. 자, 그리고 아직 릴리아 안 죽었나? 안 죽었네. 자, 그러면 일단 한 턴만 더 버텨봅시다. 이제 곧갈것 같긴 하거든요. 제가 만났다. 7신화 사기원자 상대. 클랩이고요. 아즈르까지 이성적인 상황이고. 여기도 진짜 센데, 그럼? 노틸 2성 거의 풀템에 애니 2성 풀템, 릴리아 풀템, 아즈르 풀템이죠. 여기도 진짜 쎘는데 생각보다 제가 쉽게 이겨줬네요. 아, 잠깐만. 아즈르 때려야 되는데? 아즈르를 때려. 잠깐만. 얼마? 나이스. 그리고 나머지들이 노틸러스를 안 쓰고 있어서 삼성장 노릴 수도 있겠는데요? 아무도 안 쓰죠? 돌려볼게요. 오른 말고 노틸. 잠깐만. 이거 챔피언 복제기 있어서 진짜 되거든요. 잠깐만, 됐네?
50도 찍어주고 릴리아는 결국에 안 떴네요. 이거 삼성 찍어줍시다. 그리고 나머지 전부 다 내려. 노틸이 삼성이니까 혼자 맞으면서 마나를 빨리 채워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지금 3연자라 노틸이 피읍을 하거든요. 스킬 쓰면 데미지도 나름 세가지고 잘 버틴다. 노틸 딜량 1등. 오, 라칸 나와줬고요. 이러면은 소라카를 빼고 올려주는 게 원래 정석이거든요. 자, 크림라운드 아이템. 챔피언 목재기가 또 나왔네요. 어떻게든 노틸 삼성은 됐을 것 같긴 합니다. 이러면 모르가나 삼성까지? 아, 모르가나 쓰고 있네. 이러면 그냥 릴리아 이성만 찾아줍시다. 릴리아 쓰는 사람이 여전히 많네요. 오케이, 뭐 안 나왔고 아이템 까볼게요. 여기서는 이제 애들 다 풀템이니까 502성 템을 준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거결 줄게요. 아, 근데 인피도 괜찮았겠다. 이게 수은, 뭐 정손 다 치명타 아이템이기 때문에 인피 주는 것도 되게 괜찮았을 것 같아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인피, 정손, 수은. 인피가 더 좋았겠네요. 그래도 지금은 노틸 덱이니까 거의. 자, 리로 돌려볼게요. 릴리아 드디어 떠줬고요. 이러면은 그냥 챔피언 복제기 쓰고 조합 마무리해주면 끝. 그리고 원래는 릴리아의 스태틱을 모르가나한테 막템으로 주는 게 좋고 릴리아한테 마지막 딜템을 주는 게 좋긴 한데 이 판은 복원이 모르가나 릴리아한테 둘 다 있으니까 그냥 템을 이렇게 주고 마무리해준 겁니다. 뭐 아까 템각이 좀 더 이쁘기만 빠졌다면 릴리아한테 쇼진 복원 라바돈 그리고 자석 제거기 스태틱 빼가지고 모르가나한테 쇼진 모렐로 스태틱 요런 식으로 좋겠죠. 오케이, 이제 릴리아도 세졌고 이렇게 1등을 쉽게 해주면 됩니다.